의사 선생님은 무섭단 말이야. 아! 싫어 싫어 의사 선생님 엄마나 싫어 싫어 병원 안 가 싫어 싫어 무시무시하고 나쁜 세균들 우리 다 풀게 해 엣지 엣지 보여?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입을 크게 벌려 아아아 후와 숨을 크게 들이셔 후하 어, 너 감기 걸렸구나 치료해 줄게 꿀꺽 꿀꺽 마셔보렴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탕 정말 달콤해! 핑크퐁, 단 걸 너무 많이 먹었나봐! 싫어! 치과는 절대 안 갈 거야!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입을 크게 벌려 슉슉 물이 나온다 샥샥 어머, 이에 충치가 생겼구나 치료해줄게 치카치카 충치 예방해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야자 치카치카 반짝 반짝 고기 생선 아삭 채소 모든 음식 골고루 고루고루 1년에 한 발 딱 한 발 독감 예방 접종 꼭꼭꼭 튼튼한 개구나 얍얍얍 무아무아 이를 모아 늘라차차차 늘라차차차차 바이바이 독감 바이러스 아 이거 뭐야 자고 일어나기 아침이야 볼록 기침 엣지 재채기는 휴지 옷소매 우와이 가리고 1년에 한 발 딱 한 발 독감 예방접종 꼭꼭꼭 튼튼한 개구가 얍얍얍 모아모아 입을 모아 으라차차차 으라차차차차 임무완료 핑크퐁트 꼰대 이젠 문제 없어 세균맨 우글우글 세균맨 우리
세균맨 세균맨 우글우글 세균맨 우린 세균맨 손에 있는 세균 세균들 어디에나 있지 미끄럼틀 자전거 어디에나 있지 안돼 하지만 지면 안돼 널 아프게 할 거야 손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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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 없애버리자 예 우글우글 세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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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글우글 세균맨 세균맨 저리 가 줄 알았지? 아직 여기 있다고 안 돼! 저리 가! 우글우글 세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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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글우글 세균맨 우린 세균맨 우글우글 세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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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글우글 세균맨 우린 세균맨 손에 있는 세균 세균들 어디에나 있지 친구랑 손 잡을 때도 어디에나 있지 안 돼! 널 아프게 할 거야 손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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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 없애버리자 예! 우글우글 세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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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글우글 세균맨 세균맨 저리 가 안녕 우글우글 세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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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글우글 세균맨 세균맨 저리 가 예! 우와! 세균맨이 사라졌어! 이제 더 건강해질 거야! 물 다 마셔도 돼? 메롱, 난 주스 먹을 건데 우리 같이 물 마시자 왜냐면 꿀꺽꿀꺽꿀꺽 물을 마셔요 충전 벌컥벌컥벌컥 물을 마셔요 충전 완료 목마를 때 꿀꺽꿀꺽 물을 마셔요 벌컥벌컥 친구들과 친구들,
우리 함께 도와주러 가요. 자, 다 같이 출발! 아, 차차차차차차. 옷을 갈아입어야지. 이 옷을 입을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맞아. 의사 옷을 입어야지. 기다려, 금방 갈게. 괜찮아? 튼튼쌤이 한번 볼게. 열이 나고 배가 꼬르륵? 너 식중독에 걸렸구나. 조심했어야지. 튼튼쌤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밥 먹기 전에 깨끗이 손 씻기 사이사이 깨끗하게 익혀서 먹기 끓여서 먹기 보글보글보글으르르. 아!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하는구나. 잘했어! 예! 손바닥에 세균들이! 친구들, 보글보글 거품 공격으로 세균들을 무찔러요. 세균맨, 내가 간다! 후!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친구들, 보글보글 손을 씻으면 세균들을 무찌를 수 있어. 얍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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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하! 야! 보글보글 발사! 친구들, 정말 잘했어. 손을 깨끗이 씻어야 세균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어? 아니, 어? 저거 내가 아까 먹었던 음식이잖아. 덜 익은 음식이잖아. 덜 익은 음식에는 세균들이 있을 수 있어. 친구들, 음식은 꼭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해요. 자, 뜨거운 불 공격으로 세균들을 무찔러 볼까요? 세균맨, 기다려! 자! 어? 친구들, 음식은 꼭 익혀 먹어야 돼. 나의 공격을 받아라! 거의 다 왔어. 힘을 내. 어? 아, 세균 대장이다. 나의 불공격을 받아라.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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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도와줘! 친구들, 모두 잘했어. 이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잘 알겠지?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음식은 꼭 보글보글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요.
침이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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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물도 휘적 에취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이코 감기에 걸렸네요 밥 잘 챙겨 먹고 집에서 푹 쉬세요 다음 환자분 배가 부글부글 부글부글 머리도 지끈 지끈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이코 배탈이 났네요 죽 먹고 푹 쉬세요 마지막 환자분 열이 펄펄 펄펄펄 코가 답답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이코 몸살이 났네요 약 먹고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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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아, 뜨거, 뜨거! 아파요, 아파! 얼얼해요! 빨개졌어요! 이런, 이런 뜨거운 걸 만졌구나! 차가, 차가, 차가운 물로 식혀줘! 아, 뜨거, 뜨거! 아파요 아파 부었어요 빨개졌어요 이런 이런 윙윙 벌에 쏘였구나 벌침 뽑아내고 피눈물로 씻어줘 아 더워 더워 아파요 아파 어지러워요 힘이 없어요 이런 이런 너무너무 더웠구나 시원시원 그늘에서 얼른 쉬렴 먼지가 들어갔구나 비비지 말고 물로 헹궈 헹궈줘 응응응응 그 참치 기억 기억해 심할 때 병원 병원 병원에 가기 약속 동글 동글 우리는 코딱지 코속 동글 밖에
약속은 우리가 지킨다. 예.
낯선 사람이 말 걸 땐 큰 소리로 외쳐요. 싫어요. 가지 않아요. 싫어요. 안 돼, 안 돼요. 여기 도와주세요. 큰 소리로 외쳐요. 아야, 아픈 슈퍼히어로들을 치료해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레이저맨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네. 레이저맨 환자분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아야 아야 눈이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야 가야.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레이저를 많이 쏜 많이 따가웠겠어요.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그동안 눈을 너무 많이 써서 눈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럴 땐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따뜻한 찜질부터 해드릴게요. 이 팩을 올려보자. 어? 다 무찔러주마. 이 팩은 해적 눈이었어. 다시 한번 선택해보자. 그럼 이 팩은 어떨까? 우와, 눈이 너무 따뜻하고 편하네요. 이제 눈도 따뜻해졌으니 눈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풀어줄게요. 저를 따라서 눈을 움직여주세요.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눈을 풀어봐요. 하나 둘 셋.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눈을 풀어봐요. 하나 둘 셋.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눈을 풀어봐요. 하나 둘 셋. 너무 재밌어요. 끝. 그런데 아직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안약을 넣어서 완전히 낫게 해드릴게요.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감사해요. 이제 다시 레이저 빔을 쏠 수 있겠어요. 따끔따끔 두 눈 깨끗하게 치료해요. 눈 튼튼 슈퍼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레이저맨 환자 치료 끝. 두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야야. 아야 아야 너무 어지러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들고 힘을 많이 써서 몸에 힘이 없나 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의사 아기 상어가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몸에 힘이 없을 땐 역시 맛있는 걸 많이 많이 먹어야 해요. 여기 맛있는 음식 가득 가져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점점 힘이 나요. 다
다행이에요. 기운을 차렸으니 더욱 힘이 날 수 있도록 슈퍼 특급 비타민을 만들어 드릴게요. 윌리엄 간호사 선생님 부탁해요. 네. 비타민 완성. 너무 상큼하고 불끈불끈 힘이 솟아요. 마지막으로 힘이 없을 땐 충분히 자는 게 좋아요. 튼튼맨도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 이야! 이제 원래대로 힘이 파워 충전됐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아기상어 선생님! 어지러진 힘없는 몸 깨끗하게 나았어요. 몸 튼튼 슈퍼 튼튼 아기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튼튼맨 환자 치료 끝! 세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아야 심장이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심장이 아픈 것 같아요. 빨리 치료해볼게요. 먼저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확인해볼게요. 네. 심장이 정말 빨리 뛰네요. 이럴 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보는 것도 좋아요. 오일도 발라줄게요. 이 오일을 바르면 숨쉬기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질 거예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한 번 더. 이제 좀 진정됐어요. 심장이 또 너무 빨리 뛰어요. 이럴 땐 어떡하지? 아하!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하트맨! 하트우먼에게 사랑을 고백하세요. 하트우먼, 사실은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머, 저도요. 우와. 두근두근 뛰는 심장 완전히 났어요. 심장 튼튼 슈퍼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하트맨 환자 치료 끝! 모두들 아픈 곳이 깨끗하게 나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눈에서 레이저도 제대로 잘 나와요. 제 몸도 완전히 튼튼해졌어요. 제 심장도 이제 거뜬해요. 친구들! 그럼 다음 치료에도 함께 해줘. 안녕! 안녕! 너무 추워. 우리 몸이 너무너무 추면 추워. 근육 모여라. 모두 춤춰라. 이리저리 쿵쿵 모두 부딪혀 들썩들썩 춤추자.
땀 발사 준비. 우리 몸이 너무너무 더우면 더워. 땀 준비해라. 땀샘 열려라. 야. 뇌가 땀샘에게 명령 내리면 방울방울 땀 발사. 내 배꼽은 왜 생긴 걸까?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이어진 줄 태어날 때 생긴 동그란 흔적 엄마가 내게 준 선물 배꼽! 빛을 보아요 빛 소리 들어요
뭐냐 맛봐요 피부 피부 엄청 느껴요 1, 2, 3, 4 간다 바리바리 바빠 바리바리 눈 반짝 코 반짝 바리바리 바바밥 입술 반짝 귀 반짝 바리바리 바리바리밥 바리바리 바밥 바리바밥 바리바리 바밥 바리쇼 발 흔들 다리 흔들 바리바리 바밥 바리바리 바밥 손가락도 발가락도 바리바리 바리바리 바 바리바리 바밥 바리바밥 으아! 할로윈 몬스터들이 병원에 왔어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마녀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손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 스프를 맛보면 깜짝 놀랄걸 아야 내 손톱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너무 아파요 부각부각 손톱이 부러졌네요 많이 아팠겠어요 손톱이 부러지면서 세균이 생겼을 수 있어요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먼저 소독해줄게요 이제 소독이 끝났으니 울퉁불퉁해진 손톱 끝을 다듬어 드릴게요 조심 조심 자 이제 부어오른 살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연고를 발라줄게요 꼼꼼히 약을 발라줄게요 마녀 손톱 치료 끝! 무슨 소리야? 마녀는 무조건 긴 손톱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장 긴 손톱으로 만들어줘! 어쩌지?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손톱 위에 가짜 손톱을 붙여줄게요 초록색 손톱을 붙여줄게요 손톱이 아닌 것 같아요 맛있어 하지만 이것도 내가 원하던 손톱은 아니야 그렇다면 이 손톱인가? 그래 바로 이거지 나에게는 긴 손톱이 어울려 마녀의 부러진 손톱 치료 끝 부러진 손톱 새롭게 바꿔줘요 마녀 튼튼 손톱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고마움의 표시로 이 마녀의 특제 스프를 맛보여 주겠어 전 괜찮아요 저도요 어서 먹어보라고 알겠어요 아, 이게 뭐야 우리 몸이 바뀌었어 트릭 올 트릿 할로윈 장난이지롱 두 번째 뱀파이어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야야 팔이 부러졌어요 도와줘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야 힘들어라. 아야야 내 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야야. 아이고 이런 뽀각뽀각 팔이 부러졌네요. 아이고구 제가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팔이 많이 부었어요. 우선 엑스레이로 뼈 상태를 확인해볼게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어머나 뼈가 모두 사라졌어요. 제가 뼈를 찾아드릴게요. 아우! 아니 이건 늑대인간 팔이잖아. 다른 뼈를 골라드릴게요. 아니 이건 좀비 팔이잖아. 그래! 진짜 뱀파이어 팔은 이거야! 맞아! 이게 내 팔이야! 그 다음엔 몸에 기운이 없는 것 같으니 제가 특별히 채소를 갈아 만든 영양 주스를 드릴게요. 힘이 좀 나는 것 같아! 고마워, 아기 상어! 아니, 너무 피 같잖아! 뱀파이어 치료 완료! 꼬각꼬각 부러진 팔 깨끗하게 났어요. 팔 튼튼 몸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달았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어? 뱀파이어는 어디로 갔지? 모르겠어요. 나의 미치롱. 세 번째 해골 환자분들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내 뼈 맞춰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신난다. 받아라. 내 몸.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고 이런 삐걱삐걱 뼈가 모두 섞여있네요. 제가 뼈를 제자리에 맞춰드릴게요. 어떤 뼈가 누구의 뼈인지 헷갈리는데. 아하! 이럴 땐 마법 안경을 쓰면 누구의 뼈인지 알 수 있지. 분홍, 파랑, 노랑. 이제야 누구의 뼈인지 정확히 보이네. 제가 뼈를 맞춰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분홍 해골부터 맞춰보자. 노랑 해골과 파랑 해골은 빼고 분홍 해골의 뼈로 맞춰주면 짠! 다 됐다! 다음은 노랑 해골을 맞춰보자. 파랑 해골은 빼고 노랑 해골로 맞추자. 슉슉슉. 좋아! 마지막으로 파랑 해골! 치료 끝! 감사합니다! 그런데 뼈 사이사이가 너무 아파요! 이런 너무 많이 움직이는 춤을 추면 뼈 사이사이가 아플 수 있어요. 뼈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주사를 놔드릴게요. 으아, 무서워. 아프지 않게 놓아드릴게요. 이제 정말 하나도 안 아프네. 우와, 이제 완벽해요. 하루 종일 춤출 수 있어. 야호. 해골들 뼈 맞추기 치료 끝. 삐걱삐걱 해골뼈 제자리에 맞춰줘요. 뼈 튼튼 해골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우릴 치료해주신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최고의 댄스를 선보이자.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랄랄랄라. 우와! 고마워요 해골 환자들. 모두들 치료를 잘 받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기상어 의사 선생님.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 참, 또 어디로 간 거야? 여기 있지롱. 우리도 한 번 더 신나게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랄랄랄라. 아직은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보자. 그럼 안녕. 잘 먹었습니다. 이제 이를 닦아야지. 좋아 좋아. 난 안 갈래. 치카치카 위아래 치카치카 돌려서 치카치카 치카치카 깨끗하게 닦아요. 초콜릿과 사탕 좋아 냠냠냠냠. 양치질은 싫어 너무 싫어.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도 먹고 양치질은 왜 자꾸 해. 안 해도 되잖아. 양치질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왜냐면 이번에 침치벌레가 생길 수 있거든. 치카치카 위아래 치카치카 위아래 치카치카 돌려서 치카치카 치카치카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아파요. 어? 빨대에 그물까지?
요즘 바다 쓰레기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빨리 치료해드리자.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거북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빨대가 갑자기 날아왔어요. 와야, 빨대가 코에 꼈군요. 숨이 너무 막혀요. 코가 아파요. 아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쏙 뽑아드릴게요. 친구들, 바다에 버려진 빨대가 거북이 코를 찌르고 있어. 거북이가 다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게 빨리 치료해주자. 조금만 참으세요. 먼저 집게로 빨대를 뽑자. 조금 아파요. 뽑습니다. 하나, 둘, 셋! 아야야야! 거북이 환자분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빨대 때문에 상처난 코 속을 치료해드릴게요. 어두운 콧구멍 안을 살펴보려면... 맞아! 반짝반짝 플래시! 간호사 선생님, 준비됐나요? 그럼 콧구멍 속으로 슝! 기분 나쁜 웃음소리. 아무래도 더러운 빨대에서 세균이 옮은 것 같아. 플래시를 비춰서 세균들을 찾자. 세균 발견! 소독약을 뿌려줘. 얍! 얍! 여기 또 있어! 엄청 커다란 세균이야. 너무 강력해. 다시 힘을 모아서 야야야야야야. 야호! 세균을 모두 무찔렀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남지 않게 연고 발라드릴게요. 상처 위에 톡톡 꼼꼼히 바르자. 좋아요! 완벽해! 거북이 뚜루루뚜루 콧속에 뚜루루뚜루 빨대 뚜루루뚜루 뽑았다! 숨쉬기가 편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서 걱정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낚싯바늘에 찔렸어요. 아야! 지느러미를 다치셨군요. 움직일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반짝반짝 너무 예뻤는데. 아야!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고래 환자분, 제가 팬츠로 빨리 안 아프게 뽑아 드릴게요. 조심조심 살살. 좋아! 낚싯바늘이 빠졌어요. 상처가 커서 찢어진 부분을 꿰매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따끔해요. 아야야야!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반짝반짝 별 붕대로 부탁해요. 우와, 너무 멋져요.
낚시 바늘 뚜루루뚜루 뽑았다 뚜루루뚜루 지느러미 뚜루루뚜루 치료 끝!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치료가 잘 끝나 다행이에요. 친구들, 바닷가에 낚싯바늘같이 뾰족한 걸 버리면 동물 친구들이 이렇게 다칠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아팠어요.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약속! 다음 환자분, 물개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물 때문에 숨이 막혀요. 안 돼! 그물에 몸이 꼈군요. 숨이 막혀요. 도와주세요. 응급환자 발생! 서둘러요! 비상사태야! 물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가위로 이 그물을 잘라내자. 휴, 됐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큰일이야! 심장이 뛰지 않아! 간호사 선생님, 심장 충격기 준비해주세요. 전기가 충전되는 동안 심장을 3개 눌러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 다들 물러서세요. 샷! 다시 한번 샷! 휴, 물개 환자가 다시 깨어났어.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그물 때문에 난 상처에 연고 발라드릴게요. 조금 쓰릴 수 있어요. 톡톡, 골고루. 아주 잘 참으셨어요. 칭칭칭 뚜루루뚜루 감기 뚜루루뚜루 그물 뚜루루뚜루 제거 끝! 휴, 정말 죽을 뻔했어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물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들 건강하게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다친 친구들이 많았어. 바닷속 친구들이 더 이상 쓰레기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도록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알겠지? 약속! 나서 손을 씻어요. 병균들아 잘 가. 잘할 수 있죠.
느낌이 이상해. 뿡뿡뿡뿡. 어떡하지? 화장실로 달려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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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변기에 앉아서 뿡. 뿡. 불 보고 나서 손을 씻어요. 병균들아 잘 가. 잘할 수 있죠? 개봉. 뿡뿡뿡 빵빵빵 진호 오면 변기로. 뿡뿡뿡 빵빵빵 기저귀는 이제 안녕. 뿡뿡뿡 빵빵빵 진호 오면 변기로. 뿡뿡뿡 빵빵빵 기저귀는 이제 안녕. 이제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어. 혼자서도 씩씩하게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어요. 예! 나나나나들이 즐거운 나들이 나나나나들이 안전하게 뚝딱 텐트 칠 때 남발 떨어져요. 길쭉한 줄 뾰족 못 조심해요. 불장난하면 안 돼 안 돼요. 아 뜨거 뜨거 조심해요. 위험해. 불밭에 앉을 땐 돗자리 깔기 착착 따끔벌레 밍밍발 쫓아내요. 알록달록 열매 예쁜 버섯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안 돼. 먹어도 안 돼? 랄랄라 계곡에서 다이빙 안 돼 안 돼. 물건 떠내려갈 땐 잡아주세요. 주주샤샤 비올 땐 위로 위로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요. 나나나나들이 즐거운 나들이 나나나나들이 안전하게 예! 소중해요 내 몸 내가 지켜요. 이 세상에 딱 하나 소중해요 내 몸 내 거 매일매일 뽀드득 건강하고 깨끗하게 쓰담쓰담 좋은 미안해. 이 세상에 딱 하나 소중해요 내 몸 내 거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볼 수 없죠. 누구든지 함부로 만지려 하면 당당하게 소리쳐요. 내 몸 내 몸 내가 지켜요. 크게 크게 소리쳐요.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세상에 딱 하나 소중해요 내 몸 내가 지켜요. 우와 점심시간이다. 다들 뭐 먹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삭아삭 채소랑 치즈. 치즈 정말 맛있겠다. 냠냠냠 아삭아삭 채소랑 치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쫄깃쫄깃 고기.
씻어야지. 식사 전에 손 씻어요. 와글와글 세균 가득해요. 식사 전에 손 씻어요. 바르게 식사해요. 랄라라 식사 예절. 와! 랄라라 약속해요. 약속! 랄라라 식사 예절. 함께 지켜요. 예! 얘들아 이거 봐. 빵으로 던지기 놀이 할 수 있다. 안 돼! 장난치지 말고 식사해야지. 음식을 던지지 말아요. 주변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음식을 던지지 말아요. 빠르게 식사해요. 랄라라 식사 예절. 와! 랄라라 약속해요. 약속! 랄라라 식사 예절. 함께 지켜요. 예! 냠냠. 우와 너무 맛있다. 빨리 먹어봐. 입에 넣고 말하는 건 실례야. 먹을 땐 말하지 말아요. 음식이 튈 수 있어요. 먹을 땐 말하지 말아요. 바르게 식사해요. 랄라라 식사 예절. 와! 랄라라 약속해요. 약속! 랄라라 식사 예절. 함께 지켜요. 예! 랄라라 손 씻어요. 랄라라 말하지 말아요. 식사 예절 지켜요. 예! 우리 바르게 식사해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올까? 어?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봐. 아우 다들 너무 아파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뜨거운 물에 데였어요. 아, 뜨거워! 뜨거워.
지느러미가 점점 부어오르고 있잖아. 간호사 선생님, 치료 준비해주세요. 친구들, 나와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엄마 상어를 낫게 해주자. 엄마 상어 많이 아프죠? 이제 아프지 않게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흐르는 물로 열을 식혀볼까? 오잉? 샤워기가 두 개가 있네. 어떤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오잉? 왜 물이 안 나오지? 어머나, 깜짝이야! 으아! 무시무시한 뱀이었네! 엄마 상어 미안해요. 제대로 다시 치료해줄게요. 휴, 다행이야. 부어오른 지느러미가 가라앉았어. 이제 물집에 연고를 살살 발라보자. 아야! 아야, 아야! 아이고, 많이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우와, 물집이 작아졌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붕대로 감자. 친구들은 어떤 색깔이 좋아? 주황색! 좋아! 다 됐다!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또 다치지 않게 뜨거운 물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 환자분 핑크퐁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장난감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군요. 하야 하야, 따가워, 너무 따가워. 친구들, 상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핑크퐁을 빨리 치료하자. 조금만 참아요, 핑크퐁. 금방 낫게 해줄게요. 친구들, 그럼 우리 먼저 상처 주변에 먼지부터 닦아내자. 아야야, 따가워! 다 닦았다. 아유, 잘 참았어요. 이제 연고를 바르자. 야호! 상처가 거의 다 나았어. 마지막으로 예쁜 반창고를 붙여볼까? 핑크퐁, 어떤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요? 난 공룡 반창고 붙일래요. 우와, 핑크퐁도 무사히 다 나왔어. 핑크퐁 뚜루루뚜루 이제는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친구들 고마워! 이제 신나게 놀 수 있어! 핑크퐁이 다 나아서 우리도 기분 좋아요! 세 번째 환자분,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 콜록콜록 굴쩍굴쩍 콧물이 나요. 추워. 지독한 감기에 걸렸군요. 으슬으슬 덜덜덜덜.
친구들, 아빠 상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시작해볼까? 우리 먼저 체온계로 열을 재보자. 아, 열이 너무 높아. 우리 아빠 상어의 열을 빨리 내리자. 이제 저 노란 콧물을 없애볼까? 으아! 끈적끈적한 콧물 괴물이다! 우리 빨리 이 콧물 괴물들을 없애자! 우와! 콧물 괴물이 다 사라졌어! 간호사 선생님 최고! 아빠 상어 괜찮아요? 친구들, 이번엔 부엌목을 치료하자. 이런 못된 바이러스들이잖아. 약 스프레이를 뿌려서 못된 바이러스들을 물리치자. 야호!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졌어. 마지막으로 주사만 맞으면 치료 끝! 간호사 선생님, 주사 준비해주세요. 잠깐!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아빠 상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아줄 거예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우와! 주사 끝났어요. 에? 하나도 안 아프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건강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기가 다 나으니 기운이 솟는걸? 모두 다 나아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친구들, 오늘 함께 치료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핑크퐁 영상 재밌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